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하고 담백한 청국장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먼저 육수를 내줍니다. 이렇게 무를 넣어주시면 국물 맛이 더 시원합니다. 그래서 다시팩과 이 무를 같이 넣어서 육수를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육수를 끓여보겠습니다. 다시팩을 넣고 무 나박썰기 한 거를 같이 넣어줍니다. 무가 푹 익을 정도로 육수를 끓여줍니다. 그래야 청국장은 오래 끓이지 않아도 돼요. 신김치도 넣어줄 건데요. 신김치는 도마에 쓰지 마시고 가위로 이렇게 드시기 좋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신김치도 같이 넣어줍니다. 두부는 네모 썰기로 해주세요. 칼칼한 맛을 내는 청국고추는 쫑쫑 썰어줍니다. 대파도 쫑쫑 썰어줍니다. 청국장에 감칠맛을 내주는 이 폴고버섯도 기호에 맞게 적당히 썰어줍니다. 양파도 드시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청국장은 이렇게 미리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국물 속에 들어가서 잘 풀어줍니다. 이제 다시팩만 얹고 여기에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야채와 두부를 같이 넣어줍니다. 강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청국장은 국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박하게 물을 잡습니다. 10분 정도 끓은 후에 청국장을 넣어줍니다. 해서 한 10분 정도 이 청국장이 푹 퍼질 때까지 보글보글 끓여주겠습니다. 네, 보글보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청국장 맛있게 끓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식사 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